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과지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작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센 종목 중에 하나 한미 글로벌 인베스트입니다. 네. 네. 벌써 오늘도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다가 살짝 상승폭은 줄고 있는데 종가상으로는 10%대 상승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한미글로벌하게 되면 미국의 파슨스라는 회사와 합작 설립한 국내 최초의 건설사업 관리 전문회사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쪽에서 건설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설계 발주하고 네. 게다가 시공하고 유지관리, 즉 한 번에 우리 건축 관련된 쪽을 한번 의뢰가 들어온다. 그냥 한 번에 쭉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쪽에서 예전부터 어느 정도 사업 지위는 알아주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관련된 사업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CMPM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 따졌을 때 한미글로벌은 세계 8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때 또 지난 정부 때에서는 데이터 뉴딜 관련된 데이터 센터 가동할 때 일조를 했었고요. 또 그린 뉴딜 풍력 태양광 관련된 쪽의 단지나 또 건설이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줬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는데, 특히 친환경 전문 컨설팅 업체 에코시안이라는 회사와 이 두 개를 합병하면서 이 친환경 관련된 쪽의 사업도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좀 최근에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쪽의 수혜 기대감들, 물론 이번에 네옴시티 관계자가 방한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이 동석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기대감을 높이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물론 기대감이 먼저 앞선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나오면서 한 129%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이렇게 올라서 한 2200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유지되려면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네옴시티 쪽에서 성과가 나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보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글로벌의 추가적인 레벨업은 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오늘도 뜨거운 종목 확인해 주셨고요. 이청원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덕산 테코피아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다른 것 배제하고 어제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핵심이 될 만한 변수는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전액과 전액 첨가제 사업의 본격화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장중 약 30%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2차전지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이제 날개를 단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나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만이 잘 버티고 있음과 동시에 신고가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엮였을 때 주가 상승은 당장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정 부분 조정은 나올지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